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남양주 전원주택의 다른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31세대를 모두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타입은 방이 4가라서 대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이곳은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마석 시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타입도 전망이 아주 좋은 구조였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벙커 주차장이 있는 지층에 있어서 건물 외관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저거는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타입은 벙커 주차장이 없고 마당 한쪽에 주차를 해야 돼서 살짝 아쉬웠는데 여기는 경사가 약간 있어서 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널찍널찍하고 뒤쪽에 여유 공간을 약간 더 파서 여기도 문을 하나 달아놨는데요. 굉장히 넓은 창고로 만들어놨습니다. 채광창도 만들어놨고 여기 자동차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이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구, 기구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걸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직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버헤드 도어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버헤드 도어를 다 달았습니다. 집이 붙어 있진 않지만 이 계단을 옆집과 같이 이용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를 포함해서 106평이고 건물 면적은 57평입니다. 1층 바닥 면적이 31평이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마당이 많이 넓진 않았습니다. 도로를 빼고 85평 정도 나왔는데 1층 31평 정도가 앉았으니까 많이 넓진 않지만 관리하기 편할 정도의 마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실은 더 관리하기 편하게 여기를 다 현무암으로 이 마당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죠. 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타일과 벽돌 그리고 지붕은 보이지는 않지만 스페니쉬 귀화를 얹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데요.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키 삼성 제품이고 지문인식,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현관문이 요 정도 폭일 텐데 여기는 현관문이 아주 더 폭이 넓습니다. 이쪽에 요만큼 더 넓고 이쪽에도 요만큼이 더 넓어서 현관문을 열면 전실이 아주 넓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타입보다 전실은 더 넓어 보이네요. 신발 수납장은 이 오른쪽에 다섯 칸이 있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가구는 모두 다 한샘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은 반대편에 이렇게 달아놔서 외출하기 전에 정비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문이죠. 망임유리가 들어가 있는 3연동 중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1층 면적이 31평이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이 집은 약간 긴 편이라서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쭉 연결된 구조였어요. 거실도 한쪽 면이 4m40 정도 나와서 넉넉한 편이었고 이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했네요. 그리고 진 샤시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주방 거실을 보여드리면 보통 주방을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안방이 이 입구 쪽에 있어서 안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동선이 엉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 4개의 방이 있었는데 방은 다 널찍널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보여드릴 저 시스템 에어컨도 주방, 거실 모든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방금 이 열고 들어온 출입문 뒤쪽에 화장대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막음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닫이 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달아 놓으면 훨씬 더 깔끔한 안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대와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 한 칸짜리 수납장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이제 아쿠아 유리가 들어가 있는 미닫이 철제 프레임입니다. 열면 안방 화장실 치고는 상당히 넓죠. 보통 공용 화장실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장실에 비데까지 다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앞쪽에 이 샤워 거울도 이렇게 달아놨네요. 모든 방과 거실의 온도를 다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도시가스, 상수도, 정화조가 없습니다. 오페수 직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아트월로 사용을 하시고, 저 루머 있는 쪽에 저기가 4m가 넘게 나왔으니까 저쪽에 4인용 소파를 놓고 아트월 쪽에 TV를 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실에 일괄 소등 장치는 안 보였는데 이 거실 옆쪽에 달아났네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거실 쪽은 안방이 붙어 있어서 거실 폭이 많이 넓지 않았었는데 거실보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방이 훨씬 더 넓습니다. 지금 식탁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남는 자투리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딱히 뭘 활용하기도 애매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거실을 확장하자니 저 루버 구조물이 있어서 뭐 저거를 철거를 한다 그러면 거실을 요만큼 당길 수는 있겠지만 소파를 여기에 놓으면 또 저 발코니로 나가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집 크기에 비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주방을 약간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 남는 공간까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선이 짧아서 가장 좋아하시는 11자 주방이지만 지금 이 아일랜드 테이블과 싱크대 이 간격이 많이 넓지 않습니다. 아래 이 타일 보시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금 식탁 겸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식탁을 철거하고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더 긴 걸 여기다가 그 셰프 주방 같은 거를 하나 놓으시고 요거를 제가 있는 쪽으로 약간 당기고 이 앞쪽에 그 T자 모양으로 6인용 식탁을 놓으면 이 공간까지 다 알차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수정을 하시고, 지금 저기 스탠드 냉장고 자리도 하나인데요. 이거를 만일에 수선을 하신다고 하면 냉장고 자리도 두 대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아래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이 편백나무 향이 아주 좋은데요. 이 각재로 욕조 주변을 한 번 더 이렇게 감싸고 저 벽면을 편백나무로 이 화장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전을 뽑아놔서 세탁기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보일러는 1등급 나비엔 제품입니다. 제가 전원주택 소개할 때 썬룸과 이 폴딩도어를 활용하면 집이 이쁘다 그랬죠. 여기는 이 실내에도 폴딩도어를 달아서 열고 나가면, 제가 여기는 하도 넓어서 이 사이즈를 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까지 다 난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 실링팬까지 틀어놓으면 아주 시원한 이 발코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까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1층에도 방이 하나 있었는데 3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 아래 공간에 저 갤러리 창을 작은 걸 문으로 달아서 청소기 같은 거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왼쪽에는 작은 미니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이 왼쪽에 큰 방이 있고, 그리고 이 오른편에 두 개의 방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반듯한 방은 아니었는데, 사이즈는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저쪽 벽 쪽까지가 2m50 정도가 나왔고, 이쪽 벽은 2m30 정도가 나와서 저기에 들어가는 침대가 있다고 하면 딱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방을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천장은 다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했네요. 위층에 세 개의 방이 있었는데 다 방들은 널찍널찍했습니다. 이 방에서 앞쪽에 이렇게 베란다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거실은 아래층은 4m4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보다 한 두 배는 돼 보이는 넓은 거실입니다. 여기도 천장은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 집이 방향은 남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전망 때문에, 그리고 또 집을 남향으로 안 치기에는 남향은 안 나오는 땅이죠. 그런 거는 좀 아쉽지만 전망은 아주 훌륭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위층의 공용 화장실입니다. 방은 세 개인데 화장실이 이제 하나라서 아래층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큰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지금 이 안쪽에 이렇게 넓은 자투리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화장실을 만들면서 이런 공간이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을 달고 가벽을 약간 세워서 D자로 이렇게 행거를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방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다 있고요.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남양주에 있는 전망이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